1950년 7월 3일 와이오밍 스테이트 주변지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전진이 지체되고 있지만 새로운 공세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전선에 도착했다. 오늘 밤 중으로 행동이 개시될 거다 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맥아더 장군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공산군의 전진이 정지되어 있지만 곧 작전을 개시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한편 미군의 폭격기들은 오스트레일리아 폭격기들과 함께 북한군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폭격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전진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아더 사령부에 의하면 북한군들은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남으로 내려왔고 지금까지는 수원 근처 용인에까지 진출을 해서 이제 수원 전체를 장악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이는데 수원 주변에 진을 치고 첫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사령부는 또한 성명서를 통해서 공산군들이 모든 전선에 용인 근처에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진을 치고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맥아더 사령부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남한 군대가 수원 남쪽에서 그리고 인천 지역을 사수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산군이 내려와서 이렇게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 지상군이 도착을 해서 지역이 밝혀지지 않은 곳에서 작전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자유중국 장계석 총통에게는 자신의 방어만 돌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와이오밍 스테이트 트리뷴지가 1950년 7월 3일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